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난자의 불법 판매를 알선해온 업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법 난자 매매 사건에 황우석 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연루되면서 이 사건은 황 교수 연구의 난자 문제로 급반전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황 교수는 난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매된 난자는 없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실험에 쓰이는 난자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죠. 글쎄요. 이 매매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감사합니다. 당사자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황 교수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황 교수와 20개월간 공동 연구를 해왔던 영장류 복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세튼 박사가 연구원 난자 문제를 이유로 돌연 황 교수와의 결별을 선언해 왔습니다.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파만파 논란에 휩싸인 황 교수. 그는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 대한 감사의 말로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 과정에 기꺼이 난자를 제공해 준 많은 성스러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난자 매매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부정으로 일관했던 노성일 씨가 마침내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 교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그런데 취재팀은 황 교수의 거듭된 주장과 상반되는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황 교수 연구실의 난자 기록장부. 600여 개 이상 매매된 난자가 황 교수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그동안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윤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황우석 교수는 숭고한 여성들이 기증한 난자만 사용해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PD수첩의 취재 결과 황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취재로 600여 개가 넘는 난자들이 매매로 제공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를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제작진은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즈메디 병원이 연루된 난자 매매 사건이 터지고 미국의 셰튼 교수가 결별을 선언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었습니다. 외국 언론과 과학계는 검증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우리 언론과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황 교수가 무슨 말을 하건 온 나라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은 저희들이 취재한 사실들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일반인 517명과 줄기세포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황 교수 연구에 기증된 난자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67%, 전문가의 87%로 많은 분들이 기증된 난자만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편 황 교수 연구의 난자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54%, 전문가의 79%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연구에 몸담고 있고 국제 무대를 상대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는 과학자들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해 더욱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과학계를 위해 이런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생명과학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황 교수 연구의 난자 관련 취재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프로그램을 봐주십시오.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복제 배아줄기 세포 추출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
그는 올해 다시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배아줄기 세포를 탄생시켜 황우석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론 앞에 설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외국 언론에게도 제가 심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직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연구에 자신들의 귀중한 난자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신 우리 숭고한 뜻을 지닌 여성 여러분들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표지를 두 번이나 장식할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는 황 교수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 세포 연구. 그의 연구에 있어 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 재료입니다. 황 교수팀이 만들어낸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 세포는 먼저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핵을 제거한 다음 정자가 아닌 사람의 체세포에서 빼낸 핵을 난자에 이식해 전기 자극을 주고 세포 분열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배양시켜 만든 것이 바로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러나 이 줄기세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Scientists around the world, they're very interested in how Dr. Huang got these eggs because his accomplishment here is fantastic. What he's done this year as well and last year was a great experiment. But what people are most amazed by is not his scientific ability, but by his ability to get these eggs. 취재팀이 입수한 난자 장부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황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온 난자가 기록된 것만 무려 650여 개에 달했습니다. 난자 적출 수술의 날짜와 시간 등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자 장부에 기록된 여성들은 어떻게 황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하게 된 것일까? 장부에 나온 난자 제공자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6만 원짜리 단칸방. 빈집엔 카드빗 독촉장들만 문에 한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만난 난자 제공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순수 기증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전혀 뜻밖의 경로를 통해 난자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뭐 따로 뭐 검사를 받고 그러셨나요? 맨 처음에 저 그 난자를 어떻게 제공하셨냐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DNA 뱅크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하고 검은색을 한 다음에 이제 난자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난자 중개업소를 찾은 이 여성은 난자를 제공받을 불임 부부들을 위해 인물 사진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난자가 황 교수 연구에 쓰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제공된 난자가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불임 부부들한테 사용될 것이다. 그게 DNA 뱅크 쪽으로부터 들은 겁니까? 네. 따로 그 미즈메디 강서병원이나 실제로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하자 이 여성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난자가 저에게 아무 어느 쪽으로 이제 이용된다는 그런 말 없이 아무런 그런 말 없이 그 박사님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그쪽이 약간 기분이 약간 좀 떨떠한 것 같아요. 분명 기증과는 거리가 먼 난자 제공. 황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또 다른 여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난자 제공자의 집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매 통지서가 저간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경매 통지서는
경매가요? 예. 경매 언제 나왔습니까, 김여사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네, 언제 나온 걸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한참 됐다면 한 몇 달 된 건가요? 임금 부동산의 확인 결과 이 여성의 집은 오래전부터 경매 물건에 올라 있었습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 경매를 당한 사람은 비참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참한 거야. 자기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고요. 다시 찾은 집 앞에서 만난 난자 매매 여성. 그녀는 집에 있었지만 문을 못 열어준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황 교수 연구에 두 차례나 난자를 제공한 이 여성의 경우도 브로커를 통해 난자를 매매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건 좀 얼마나 150에서 200 정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어디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는 말씀 들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황 교수팀의 난자 장부에 나와 있는 이 20대 여성의 경우도 용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매매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내 몸을 하는 희생으로다니 그것도 하나의 희생에서 번 돈이니까 처음에 그 약간 제가 이제 밀린 핸드폰비 그런 거 좀 내고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 달 용돈 직장이 거의 들어가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취재진이 만난 여성들은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된 알선 업체를 통해 난자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브로커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중개업소 DNA뱅크는 어떻게 황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하게 된 것일까? 업소는 이미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의 직원이 지켜본 업소의 모습도 평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 구경하기는 더 힘들었어요. 또 뭐 비밀 요원들처럼 비밀 요원들처럼.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근무하면서도 절대 절구석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난자 매매, 대리모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그런데 국내 최대 규모의 난자 중개업소인 이 DNA뱅크라는 곳은 지난해 말 PD수첩이 고발한 바로 그 난자 중개업체였습니다.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난자 적출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불임 여성이 체외 수정을 위해 하게 되는데 많은 난자를 한 번에 뽑기 위해서 과배란 주사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적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의 수술에 한 개의 난자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여 개 이상 난자를 빼냅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18개요. 난자 적출을 위해서는 직경이 3mm에 이르는 주사바늘을 난소에 직접, 그것도 수차에 걸쳐 찔러야 하기 때문에 마취는 필수입니다. 난소 과자극으로 인해 동반되는 후유증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난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까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또는 감염이 돼갖고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또 환자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떨 때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난소가 어떨 때 보면 출혈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절제를 해서 난소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난자 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의 10에서 20% 정도가 과다 출혈을 비롯하여 불임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여성의 경우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막 다음 날부터 이제 물도 한 모금 먹을 수 없게 막 먹으면 다 토하고 그다음에 막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데 거의 막 임신 8개월처럼 여기 배에 물이 차가지고 거의 응급 환자식으로 실려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 너무 수술이 끝난 후 그녀의 부작용 증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또 3일째 또 한 1800cc인가 뽑고 해가지고 4일 동안을 거의 먹지 못해서 영양제 맞으면서 맞은 게 다 복수를 또 다시 차고 나중에는 이제 복수가 괜찮아지니까 가슴에 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임신에 성공한 그녀에게 난자 적출 수술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절대 그 짓을 어떻게 또 하냐고 절대 못할 짓이라고. 아유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복수 뽑는데 막 바늘 이만한 거를 계속 막 찔러가지고 복수가 계속 나오는데 아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반면 난자 매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난자 구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난자 적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알려주면 연구용 난자 기증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2001년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 ACT라는 생명공학 회사에서 그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 난자 모집을 했을 때 1인당 4,000불씩 주겠다고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개 난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에 쓰인 난자가 최근에 구속된 난자 매매 브로커를 통해서 미즈메디 병원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들에게 연구에 쓰인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그 어제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노성일 이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 매매 대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여성 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적출하는 과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 이사장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황 교수와는 어떤 관계인지 어제 기자회견에 나오게 된 내막은 무엇인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최근 난자 매매 사건의 수사 선상에 올라 논란이 되었던 미즈메디 병원. 애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난자 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병원 입장으로는 한 번도 난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거나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해서 어떤 의료의 상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황우석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황우석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을 만나 난자 적출을 한 병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3년 9월 4일 날 그때 이제 난자를 제공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네, 강남 메디병원입니다. 강남 미즈메디에. 아, 예, 맞아. 거기서 했어요. 난자 제공자들은 예외 없이 같은 병원에서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의 병원은 노성일 이사장이 운영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난자 제공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난자 채취에 관여한 의사는 총 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공자들의 난자를 직접 채취한 의사들은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까?
선생님께서 혹시 이 환자가 그 난자 매매 브로커를 통해서 온 환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 사람은 저를 수술장에서 처음 뵙는데 이제 브로커하고 뭐 처음부터 보통한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난자를 제공해줄 분이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난자가 어디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환교 그죠? 황사 대수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 내 다른 의사의 경우도 난자 제공자에 대해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자 채취는 제가 직접 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제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지 난자를 뽑아드리는 과정에만 관여를 한 거거든요. 이들에 의해 적출된 난자는 황교수 연구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적출되는 즉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들은 어떻게 매매된 난자를 직접 채취해 황교수팀에 건네게 된 것일까? 어쨌든 그 이런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이 사장님한테 듣고 시작을 한 거고 나중에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돼서 논문도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황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같이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고.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병원 이사장 노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황 교수로부터 치료 복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다는 노성일 씨. 문제는 불임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가 난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당시로선 난자 매매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제가 황우석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또 요청을 받고 몇 달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자를 환자로부터는 줄 수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동 대안은 그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싱싱한 난자인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제가 있었고.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노 원장은 자신이 매매를 통해 난자를 조달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불임 의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난자를 환자 거를 빼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한 일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스메디가 빠지는 게 좋겠다고 황 교수가 얘기해서 그럼 미스메디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난자에는 관여 안 한 걸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저자에 노 원장의 이름이 빠진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황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황 교수는 늦은 시각 서울대 수의대에서 만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한 채 녹취로만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과연 그는 노 원장에게서 제공받은 난자의 출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자기들은 난자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다. 그 어떤 소스라고는 당시에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없는 난자냐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이 헛되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었는데. 그런데 논문의 저자로도 오르지 않았던 노성일 씨가 복제 배아줄기 세포의 특허 출원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책정된 지분만도 40%, 특별 대우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발명자들은 그냥 발명자로 원인 발명자로 된 건데 원장님은 출원인까지 됐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원장님이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익 배분에 그런 걸 하고서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공동 출원자로 발명자들이 아니고 네. 공동 출원자로 그 출원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황우석 교수 나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황 교수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논문도 안 들어가고 노 선생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40%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난 40%를 받는 게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저자도 아닌 사람에게 특허 지분의 40%를 배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황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공동 출연인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좀 뭔가 그 뭐라고 할까 난자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요 노성일 원장 정말 숭고한 분입니다. 이 논문에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이언스하고 협의를 할 때 오서가 너무 많으면은 참 보기가 그렇다. 그러니 오서를 적절하게 좀 그 좀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실험을 하는 것도 컨트리뷰션이지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 씨가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고백엔 황 교수가 난자 매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단정짓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나도 내가 덮어야 됐다. 내가 논문의 이름도 빠져가면서 내가 덮어줬단 말이죠. 지켜줘야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노성일 이사장은 황 교수는 난자 매매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황 교수 역시 예,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데 또 노성일 이사장은 특허권의 40%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역시 이 부분은 황 교수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희 PD. 네. 근데 이제 난자 매매 부분도 물론 이제 그동안 일부 제기가 됐지만 사실 그 윤리 문제는 주로 황 교수 팀의 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했느냐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연구원 난자 제공 문제의 경우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얼마 전 황 교수와 공동 연구를 했던 미국의 셰튼 교수가 바로 이 문제로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황 교수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줄기세포학계의 거두 셰튼 박사. 지난 20개월간 공동연구를 해왔던 그가 돌연 황 교수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밝힌 결별의 이유는 연구원 난자 기증 문제였습니다. 누구보다 황 교수의 연구를 지지했던 그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To be with my brother, to be back home in Korea, it gives me lots of energy. 그렇다면 돈독했던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정도로 연구원 난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그 연구실의 상하 관계가 있고, 그 자신들의 이제 자발적인 의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만 다른 부류로서는 죄수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에 그 인롤 우리말로 연구에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 윤리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의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헬싱키 선언에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긴 연구자는 학계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셰튼의 결별이 단순히 연구의 지분 문제나 국가 간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셰튼 교수가 이런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셰튼 교수뿐만 아니라 피츠버그의과대학이 진행하는 모든 연구는 중단해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문제,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사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은 그동안 연구 진행할 수 없고 네. 연구를 받지 못하고 이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있죠. 네. 학교 당국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셰튼 교수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은 윤리 문제를 이유로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반대해온 부시 정권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I worry about a world in which cloning becomes acceptable. 미국 내 배아줄기 세포 연구자들이 윤리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셰튼으로 하여금 황 교수와 결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연구원 난자 기증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작년 5월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였습니다. 당시 황 교수팀 연구원을 인터뷰했던 취재 기자를 직접 만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물어보았습니다. P.S. So I was asking different people on the team about that. Why are Korean women so willing to give their eggs? And when I asked this question, she offered the information and said, well, I can't speak for other people, but myself, I can tell you why I wanted to give my eggs. So she offered the information, and then I confirmed several times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interview that that is what she meant. 예상치 못했던 연구원의 답변에 기자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구원은 난자를 기증하게 된 이유 또한 뚜렷이 밝혔다고 합니다. She said that one thing was that she cared about people, especially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I think Dr. Huang has really advertised the idea that stem cell therapies are can be used for spinal cord injuries in Korea. And she said, I really care about these people. I've seen them on television, or, you know, and she was wanted to help, she said. 그런데 얼마 후 그 연구원은 난자 기증을 시인한 것에 대해 영어가 서툴러서 일어난 착오라며 번복했습니다. That is why I confirmed several times. And when I asked her a question, like, where did you have this operation performed? And she names a hospital. That's clear communication. I say, you know, did you give eggs? She said, yes, I donated my eggs.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연구원을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가서 뵈세요. 황 교수님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데 무슨 언론이라고요? 그런데 네이처와 인터뷰한 연구원은 당초 연구실에 자기 외에 또 다른 기증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녀가 말한 또 다른 연구원에게 난자 기증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그녀 또한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난자 제공 사실을 털어놓은 연구원이 네이처 기자에게 밝힌 난자 채취 병원은 다름 아닌 미즈메디였습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문제의 여성 연구원은 몇 번의 과배란 주사를 맞은 후 난자 채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의 난자를 채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황 교수는 알고 있었을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난자 채취를 정말 했는지 또 그 난자가 우리한테 왔는지 그걸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 교수는 이 사실 또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황 교수팀의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황 교수가 알고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문제는 우월적인 주의라는 거죠. 아무리 그 서로 우정의 관계로 있다 하더라도 스승의 관계이지만 아주 다정하고 서로 격이 없는 관계라 하더라도 스승이 부탁할 때 그분이 학점이라는 또 학위 논문이라는 그 칼자루를 누가 봐도 쥐고 있는데 아무리 그걸 활용하지 않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쥐고 있는데 그분이 어렵게 얘기했더라도
것이 강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황 교수는 연구원의 난자가 연구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몰랐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 난자를 그 우리부터 내 난자부터 사용해야만 실험자로서의 자세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상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동적이었어요. 하나, 이것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우리가 차라리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뒤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 그 정확하게 본인한테 내가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본 그런 사실은 없어요. 네, 예, 지금 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서 윤리의 한국적 기준과 미국적 기준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그 시인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황 교수 본인이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연구 성과에 이런 그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문제라면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윤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점인데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경우 연구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우석 교수의 연구 같은 경우 인간 복제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심의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취재 결과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난자 매매를 통해 황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들은 부작용에 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의사 고문 회사를 만나고 정신 나갔다 나갔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현재 매매로 난자 제공을 했던 여성들은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난자 그 하실 때 그 혹시 체세포 제공자의 몸이 안 좋으신지 모르죠. 어떻게 안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도 그렇고 위도 안 좋고 몸이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 피곤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그동안 짧으면서 오해도 기회를 해주신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서 무릎 같은 경우 무릎은 지금 어떻게 어디에 생긴 겁니까? 무릎은 이제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당시에 그 수술하기 전에 네.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해줬더라면 네. 선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그 난자 공의의 위험성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시간도 그렇게 내서 의사 자신도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런 위험을 알리거나 설명을 할 겨를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아주 그 암암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자를 몸으로 몸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고 그 과정에서 동의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만이 이 정당성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증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담당하는 곳이 기관의 윤리위원회입니다. 국제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에서도 논문에 반드시 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교수는 한양대 윤리위원회의 의뢰에 난자와 관련한 윤리 문제를 검증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황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대부분 미즈메디 병원에서 제공했는데 윤리 심사는 엉뚱하게도 한양대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볼런터리 난자로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난자 채취를 한양대에서 한 걸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난 줄기세포를 셋업하는 데만 기여한 사람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양대 윤리위원회는 난자 출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내가 한양위원장을 할 때 그런 걸 내가 알았으면 그게 똑같이. 모르셨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매매를 했다 그러면 난 그때 내 그걸 걸고 통과 안 시켰어. 당시 심의를 담당했던 또 다른 윤리위원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관련은 논의가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는 다 순수 기증이다라고 얘기를 받으셨고 그걸. 그건 순수 기증이고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글쎄요, 그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았다 그런 건 안 되죠. 네. 확인 결과 황 교수 연구팀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관해 한양대 윤리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연구에 사용된 난자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황 교수 연구팀의 일원인 한양대 산부인과 교수들이었습니다. 한편 윤리위원회 승인 문제를 해결한 산부인과 두 교수는 황 교수 논문의 공저자와 특허권상의 발명자로 각각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황 교수 연구팀 내에서 윤리자문 역할을 한 사람은 현재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인 박기영 교수. 그녀는 황 교수 연구에 윤리적 하자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외국에서 지적했던 건 네이처에 나왔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개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기관 심의위원회, IRB라고 하는 심의위원회도 거쳤던 내용이고요. 그 서류를 다 제출해가지고 통과를 한 겁니다. 박 보좌관에게 황 교수 연구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관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에 관한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신분으로 과거의 일을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박기영 보좌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윤리자문으로 논문 공저자가 된 박 씨의 자격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교수는 그 식물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지 이쪽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자가 자기 전공 이외의 문제에 대한 기여 때문에 논문 저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또는 학문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그동안 생명윤리학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해명을 요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 교수 측에서는 연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답변이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오히려 해명을 요구한 단체가 황 교수의 연구를 방해한다는 여론의 문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는 사실 황유숙 교수가 새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기왕에 IRB에 제출했던 자료 와 그 IRB가 작성을 해두었던 회의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 때문에 황교수 교수가 연구를 못했다,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황 교수의 연구 성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현 정부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 그 난자 의혹과 관련해서 과기위 쪽에서 이렇게 어떤 조사라던가 혹은 보고를 받으실 계획이 어떤 언론에는 있다고 나오고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없습니다. 지금 황 교수님이 저기
아마 뭐 조만간에 밝힐 거라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렇고 안티에 이제 대응을 해야죠. 저희는 아직 예.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 교수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차원의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가 강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숨기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황 교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는데. 황 교수, 정부, 기관윤리위원회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실을 숨겼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를 다루는 연구 과정일수록 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생명공학계는 국제학술계에서 신뢰를 상실해 최악의 경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신화만이 가치 있는 국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분의 어떤 영향에만 연구하는 결과를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학들 그리고 동일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도움을 원한다면 지금 털고 그리고 세계와 손잡고 새로운 공정 연구의 기회를 찾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목적이 좋다 해서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더구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과정 연구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될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은 그 연구 자체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몹시 우려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꼭 방송을 해야 되겠느냐는 시청자 여러분의 염려와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검증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방송하지 않는다면 잠시 감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국익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조사하거나 취재하지 않고 황우석 교수가 무슨 결론을 내리는가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의혹이 커지고 한국과학계의 국제적인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난자를 기증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 진행 과정의 윤리 문제를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